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고구리 기초를 세운 여섯 번째 임금 태조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태조왕은 다른 이름으로 국조왕이라고도 불립니다. 나라의 조상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근데 이 태조왕이 즉위를 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당시 이제 고구려는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한 왕권이 확립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섯 개의 유력한 부족이 연맹을 통해서 이제 나라 형태를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연맹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섯 개 유력한 부족이 누구냐? 바로 계루부, 소노부, 관노부, 절노부, 순노부. 자, 이런 유력한 다섯 개의 부족이 연맹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태조왕 때가 되면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계루부고시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왕권이 이제 서서히 강화되고 있다. 또는 이제 고구려가 연맹국가에서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조왕 때는 또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지금 오늘날의 함경도 지방에 있었던 나라, 작은 소국이었죠. 옥제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옥제란 나라를 정복했죠. 자, 그 다음에 이 고구려는 지형적으로 봤을 때 사실 압록강 중류 지역에 있었는데 당시 이제 이쪽 지역은 옛 조선 땅, 옛 고조선 땅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멸망한 뒤에 한군현이 이쪽 지방에 있어서 이제 고구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태조왕 때 한군현 세력과 이제 여러 차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동태수와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현도군하고도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자, 여러 차례 한군현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근데 자, 여러분, 이 태조왕이 이게 119살까지 살았고 왕을 무려 93년이나 했다는 거죠.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뭐 가장 오래 살고 가장 오래 즉위했던 임금이라고 봐도 거의 관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학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 시기에 문헌 기록이 아마 뭡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된 거 아니냐. 뭐 실제로 이걸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믿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구려의 기초를 닦은 임금, 여섯 번째 임금 태조왕 시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